안녕하세요, 이리티비입니다. 까꿍이가 많이 커져서 오늘 쉼터를 만들어 줄 생각입니다. 돌쉼터가 따로 있지만 돌 때문에 까꿍이가 놀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해요. 까꿍이랑 같이 살고 있는 우렁이인데요. 이 녀석 엄청난 똥쟁이입니다. 저기에 있는 게다 우렁이 똥입니다. 또 싸고 있습니다. 재료는 흡착판 소형 플라스틱 바구니면 충분합니다. 양쪽 끝을 잘라주고 자른 부위를 잘 펴줍니다. 다시 톱으로 잘라줍니다. 플라스틱 가루가 엄청 나옵니다. 마스크 착용하고 해주세요. 꼬부기가 안 다치게 사포로 마무리해줍니다. 폭풍 사포질. 상당히 번거롭네요. 이쯤 되면 사서 쓰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. 흡착판을 붙여줄 차례입니다. 납땜기로 구멍을 만들어줍니다. 쏙 들어가죠? 반대쪽도 쏙 넣어줍니다. 실리콘으로 꼬부기 발판을 부착해 줍니다. 실리콘이 마를 때까지 기다려 줍니다. 저는 7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. 쉼터에 모래를 넣어 줄 생각입니다. 쉼터 들어갑니다. 튼튼하게 아주 잘 만들어졌어요. 우리 까꿍이 쉼터가 왔어요. 까꿍이 화난 표정은 아닙니다. 쉼터를 만들어주니까 수영 공간이 많이 생기네요. 수영을 즐기고 있네요. 까꿍이 간식 먹자. 간식. 잘 먹네요. 우리 까꿍이 어디 갔니? 일광욕 하고 있네. 쉼터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. 뜨끈뜨끈하다.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여러분들, 안녕.